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79장 부르십니다. 주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한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하시사 오늘의 삶을 통해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생명의 유무는 반응과 성장에서 나옵니다. 살아있기에 반응하고 또 성장합니다. 베드로는 고난 중인 성도들에게 영적 성장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과 목적을 알려줍니다. 다시 태어났다면 이제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이나 구원은 관계이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으면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퇴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어린아이의 순전함을 넘어 이제 장성한 자의 성숙한 삶이 필요합니다. 영적 성장의 독이 되는 악한 생각과 동기 그리고 악한 언행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 없이는 승리할 수도 성장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지어져 나가야 합니다.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을 기초로 삼아 신령한 집으로 세우고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거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거창한 구호에 있지 않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과 거룩한 행실로 구현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사리사욕이 가득한 세속을 거스리는 성도다움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신 예수님을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당장은 믿음의 결과가 조롱과 비방처럼 보일지 모르나 결국은 믿음은 존귀와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조롱과 외면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비방을 또 우리가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거절하는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면 십자가를 따를 수도 없고 말씀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따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구원은 새로운 신분을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가장 값진 소유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하고 선교가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 고난마저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오늘도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시사 오늘도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부르십니다.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교회 여덟 공동체와 각 기관 그리고 교회를 통해 귀한 직분과 사명을 받은 일꾼들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또 기도하십니다.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이 땅에 교회들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계속되는 질병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주시며 두고온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한날이 되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